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재래시장 남대문 시장입니다. 민심이 모이고 흐르는 삶의 현장이죠.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찾아와 귀를 기울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즘 고금리 속에 물가까지 치솟아 살림살이가 점점 팍팍해진다는 분들 많은데요. 과연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어떨까요? 코로나 팬데믹 전엔 하루 방문객만 30만 명에 달했던 곳. 만여 개가 넘는 점포에 종사하는 시장 상인들만 약 5만 명에 달하는데요. 다양한 먹거리를 비롯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이후 제일 먼저 찾은 민생 현장이기도 합니다.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먹고 사는 문제부터 챙기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 먹고 사는 건 좀 나아졌을까요? 코로나보다는 나은데 전에 비하면은 한 60%? 그 더군다나 이제 물가도 올라가지고 만드는 제품도 다 가격이 올랐으니까. 근데 소비자들은 옛날 가격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더 마진은 더 안 좋죠. 주 고객이 해외 관광객인 전통 기념품 가게. 지금 약간 시장에서 느껴진 경기가 좀 어떠세요? 시장 경기는 코로나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죠, 전체적으로. 주변에 좀 외국 사람 안 오는 데는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코로나 전보다는 낫죠, 훨씬. 관광객이 돌아오며 조금씩 활기가 살아나고 있는 시장. 하지만 지난 3년의 골은 깊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어떤 말이 돌아다녔냐면 진짜 과장이 아니라 진짜 과장이 아니고 시장에 나오면 상인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나와 있으면 가게들 문은 열었는데 그냥 저희밖에 없어요. 이런 밑에 보면 이게 노점 그 자리 위치 표식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게 그게 자리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90% 이상은 다 망하고 갔어요. 팬데믹이 물러나자 고개를 내민 또 다른 복병. 만 원에 주지 못하다. 12,000원입니다, 손님. 아니, 그냥 천 원 줘요. 애야 안 드린 거야. 네. 상인들도 물가의 역습엔 버티지 못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5,000원짜리가 7,000원이 된 것들도 있고 만 원에서 뭐 12,000원이나 뭐 이 정도로 올라간 것들도 있고 그만큼 더 저희도 물건을 비싸게 해와서 비싸게 팔 수밖에 없게 된 거니까요. 한참을 망설이는 손님들. 선뜻 지갑이 열리지 않습니다. 난 저거 두 개 좀 싸게 줘. 어머니, 4,000원 팔신 거야. 그래서 내가 1,000원 내려드리잖아. 아니요. 사다가 제일 많이 떠올랐어요. 사과는 얼마예요? 저런 거 4개만 원 팔았었어요. 저 큰 거 작년에. 근데 올해는 하나에 5,000원이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마리 사가지고 할 사람이 5마리 사가지고 하고 양을 많이 줄여요. 그럼 지금 사장님 두 분이 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예요, 엄마. 아, 어머니. 인건비 내버려. 맞아요. 이거 식구끼리 안 하면 우리 남편이 물건 해가지고 엄마랑 저랑 이렇게 손질해서 팔 때 그러면 돼요.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먹으니까 밥담.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저녁 밥하고 싶어.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끼고. 아니요. 완전 막 이렇게 만 원이 넘는데. 지난 5년 사이 서민들이 즐겨 찾는 8개 외식 품목 가격은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힘들어요. 열심히 해도 제자리로 갑니다. 하루 유동 인구만 약 100만 명. 월 매출 7,500억 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상권 강남역 일대. 아침이면 골목을 돌아다니는 소형 탑차들을 자주 볼 수 있다는데요. 반찬을 배달하는 트럭입니다. 반찬을 배달하는 곳이 여느 가정집이 아닙니다. 의뢰하는 데는 사무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은행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병원, 미용실 좀 바쁘시고 좀 저렴한 거 찾으시는 분들. 기본 반찬 5가지에 국을 포함해 7,500원. 식대가 이제 만 원이 보통이 만 원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렴한 거 찾으시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는 메인 거리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는데요.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이어지는 700여 미터 거리. 곳곳에 빈 상가들이 눈에 띕니다.
건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1층 전체가 공실인 건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강남대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올해 1분기 11.6%로 작년 4분기에 비해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그 금리가 오르니까 임대료도 같이 올랐어요. 인터넷이 아니고 매장에서 정상적인 수입을 해가지고 그 임대료를 못 맞추는 거예요. 저 밑에 차는 한 달에 한 8억 원 정도 될걸요, 임대료가? 아, 뭘 팔아서 8억 원을 냅니까? 저녁 6시가 넘어가자 버스 정류장마다 긴 줄이 늘어섭니다. 2차, 3차가 없어지고 그냥 일단 뭐 빨리빨리 귀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원래 회식이 많이 들어야 돼요. 시작 10일, 10일 딱 있잖아요. 지금 회식 주는 거 딱 10명 하나예요. 얘야, 큰일 났어요. 비싼 세기. 사는 거 무서워요, 진짜. 소득은 그대로인데 금리와 물가가 오르면서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 2분기 우리나라 가구의 실질 소득은 전년 대비 3.9% 줄어들면서 17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는데요. 돈이 없으니 소비는 줄고 그 여파는 자영업자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고강도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이 막대했음에도 그 시기를 견뎌온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절망감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 전국 8대 도시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았던 대구광역시. 김상현 씨는 7년째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추 있어요, 박스. 박스 상추가 얘 4kg짜리가 6만 원. 2kg에 13만 원밖에 안 주잖아요. 2kg짜리 4만 원 넘어 나와요. 갑자기 이게 언제부터 올랐어요? 어제. 오늘 전부 다 올랐어요. 오늘 올랐는 거죠? 와. 깜짝 놀랐어요. 하룻밤새 두 배 넘게 치솟은 살인적인 물가. 하지만 삼겹살집을 하는 김 씨에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영남권에선 처음으로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국내 31번째 확진 환자입니다. 유령 도시로 변해버린 대구. 확진자 숫자에 따라 영업 제한이 반복됐고 매출은 곤두박질쳤습니다. 나라에선 저금리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김 씨도 일단 대출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 빌리고 그다음에는 2,000만 원 빌리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돈이 너무 작아서 그렇나? 그러니까 빌려준 대로 또 어떻게 되겠나 하니까 5,000만 원도 한꺼번에 빌리고. 코로나 전엔 하나도 없었던 빚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 이제 몇 네. 건을 지금 다 빚은 걸까요? 8건. 그렇게 지난 3년 동안 불어난 빚이 3억 3천만 원. 그 기간 기준금리는 0.5%에서 3.5%로 올랐습니다.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자 저금리로 받았던 소상공인 대출도 예외 없이 이자가 올랐습니다. 아무리 갚아도 채워지지 않는 마이너스 인생. 빚은 빚의 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해마다 감소해 2021년엔 2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평균 162만 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입니다. 직원 없이 일하는 1인 자영업자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주 6일을 혼자 일하는 안우람 씨. 개업 이후에 여행을 가본 적도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4년 넘게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고 그래서 적어도 월급을 받을 때는 제가 이게 빚이 늘어나진 않았었거든요.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인생이 바뀌긴 바뀌는데 그게 마이너스 방향으로도 갈 수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마이너스를 메우기 위해선 잠을 줄이고 일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달 전부터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기 시작한 임지영 씨. 4남매를 둔 다둥이 가족. 물가와 이자가 오르니 생활비도 크게 올라 한 달이면 5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경고등이 켜진 가게 경제를 살리기 위해 두 달 전부터 남편은 부업으로 술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본업은 미용사. 아내와 함께 부부 미용사로 9년 넘게 키즈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자는 올랐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대출은 많고 아이들은 많고. 부업을 뛰어 버는 돈은 200만 원 중반. 서 씨처럼 투잡에 나선 가장은 5년 새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일을 마치고 합류하는 오후 4-5시까지 혼자 미용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린이 손님의 특성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이가 좋아 뒤늦게 넷째까지 낳고 다자녀 덕분에 4년 전엔 그 어렵다던 아파트 청약도 당첨됐습니다. 생애 처음 이루게 된 내 집 마련의 꿈. 하지만 기쁨도 잠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빚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때 받은 자영업자 대출과 아파트를 마련하며 받은 주택담보대출까지 3년 새 빚은 3억 원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빚에 허덕이는 건 코로나 기간 나랏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한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대부분 자영업자 개개인이 빚을 내 버텨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크게 늘면서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자영업 대출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세 군데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이고 소득의 70%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면 70만 원 이상이 대출을 갚는 데 들어가는 자영업자 가구도 38만 가구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와 같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금융지원이 지난 9월로 종료되면서 자영업자발 금융위기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중고 주방기기 판매업체. 폐업식당에서 매입한 주방기기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취재 도중에도 집기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올해 들어선 문 연 지 얼마 안 돼 폐업하는 가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물건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여기 보면 22년 7월 26일 날 출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약간 넘은 거죠. 이건 쓰지도 않은 물건이에요, 이런 거는. 장사를 접는 상인들의 한숨과 새로 시작하는 이들의 설렘이 교차했던 곳. 지금은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절망만이 가득했는데요. 솔직히 그때 IMF는 50%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70%, 80%예요. 코로나 때는 한 70%까지 가서 지금 80%야.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경기가 이렇게까지 안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도. 근데 지금은 최악이에요, 지금. 자영업자 140만여 명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루에도 몇 건씩 폐업과 관련된 글이 올라옵니다. 코로나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잠재된 부실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수 있다는 9월 위기설도 불거졌는데요. 자영업자의 코로나 대출 규모 작년 가을 100조더라고요. 총리, 그게 상한이 막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9월 위기설 듣고 계시죠? 작년 9월 달에 이미 3년 동안, 최대한 3년 동안 25년 9월까지 대출 잔액의 약 92%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기 연장을 지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상환 유예를 받고 있는 대출 잔액의 약 8% 정도 되는 차주는 금융회사와 협의해서 상환 계획서에 따라서 일정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부는 위기설은 근거가 없다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전체 대상 채무가 당초 100조 원에서 76조 원으로 감소하는 등 연착륙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정부에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 출발 기금을 작년 10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낙관하고 있는 정부와는 달리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 우산 공제. 8월 기준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7만 8천여 건. 이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엔 사상 최대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대한민국. 한국에서 자영업은 생계를 위한 마지막 선택인 경우도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폐업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퇴로가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고연령층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폐업한 상황에서 갈 수 있는 일자리도 제한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일자리를 못 구하면 자기가 자기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자영업 하라고 했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는 건 그럼 도대체 뭘 위해서 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소상공인 살리기는 윤 대통령의 1호 공약.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손실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 보전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손실 소급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올 2분기까지 집계된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1043조 2천억 원. 3년 반 사이 358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 680조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부채 총액 50% 넘게 지금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그러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결국 빚을 내서 그 기간을 버텼다는 얘기거든요. 빚이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가 않는데 지금 소득은 줄어들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계 채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올해 하반기 내년 2024년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는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연체 액은 무려 6조 원이 넘습니다. 이 가계부채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가 빚을 내서 지금 틀어막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폭탄 돌리기처럼 이렇게 지금 틀어막고 버티고 있는 뭐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소득 중에 많은 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 그러면 다른 소비 활동을 못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경제가 더 위축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어쨌든 소상공인이 자영업 문제는 국가적으로 사실 중차대한 문제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자리 부분도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이럴 때 지금 우리가 그걸 메꿀 수 있는 이런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분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적어도 스스로가 그만두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라면은 적어도 그분들은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적인 차원에서 지원 정책은 바람직하다. 이건 사회 안전망적인 측면으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명동 하나만 살려도 우리 경제에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될 거예요. 모두가 다, 우리 모두 사회가 한꺼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를 떠나면은 저 친구도 문 닫는데 내가 조금 더 버텨줘야지. 그런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이것 덕분에 아이들 다 대학 보내고 고등학교, 중학교 다 졸업하고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제가 해야죠.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바라진 않아요. 다만 이제 제가 노력한 만큼 제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